네, 일과 경청 머리띠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. 경청 머리띠, 네, 잘 들으려면 어디가 발달되어야 된다고요? 네, 바로 귀입니다. 귀가 큰 동물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? 코끼리, 사막여우, 네, 등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토끼 귀와 코끼리 귀를 이용한 경청 머리띠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재료로는 네, 귀 모양의 그림본과 투명 테이프, 풀, 가위, 그리고 색지, 그리고 스프링 머리띠 이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 때 먼저 한쪽은 붙였어요. 그림본을 그대로 오려서 사용하는 영유아부 친구들은요, 그냥 이대로 붙이시면 되는데요.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무겁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붙일 수 있어요. 네, 짜잔! 벌써 완성되었죠? 네, 경청 머리띠 하나 완성되었고요. 이제 6, 7세 정도의 큰 친구들은 그림본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을 재밌어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색지에 그림본을 준 것을 따라서 그리도록 해서 이렇게 먼저 그려왔고요. 한 장에 그린 것을 같이 겹으로 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한 장씩 그림본을 오려도 되겠습니다. 네, 그림본이 다 오려졌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요. 이것을 먼저 그렸던 큰 바탕에 풀을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. 네. 이제 다 붙였다면 두 개의 귀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이제 스프링에다 붙일 텐데 마찬가지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. 나머지 한쪽 귀도 붙이겠습니다. 그러면 짜잔! 코끼리 귀도 완성되었습니다. 이상 경청 머리띠 활동 마치겠습니다.